노 브레싱 드릴은 무호흡으로 접영을 하면서 부상 동작보다는 가슴 누르기에 중점을 둔 드릴입니다. 바닥을 보면서 한 팔 접영을 합니다. 입수 후에는 수면에서 가슴을 활짝 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동작에만 집중해야 합니다. 입수킥은 짧게 끊어 차지 말고 길게 눌러 차야 하며 그래야 엉덩이가 수면 위로 잘 올라옵니다. 무호흡으로 양팔 접영을 합니다. Y자 누르기 동작을 염두에 두고 입수 후 가슴을 바닥으로 최대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이때도 몸을 수면 위로 크게 부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호흡을 하기 위해 머리를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Y자 누르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양팔 접영을 할 때는 어깨를 수면 가까이 유지해야 하며 모든 에너지를 앞으로 쏟아부으면서 팔을 뻗어야 가슴 누르기 동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.